현장에 제작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의 또 하나의 화제가 이병헌 씨가 이번 영화로 지금 자리하신 배우분들과 첫 호흡을 맞추셨다는 건데, 사실 이병헌 씨가 한국 영화 역사의 산 증인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처음 만나셨다는 게 이병헌 씨? 산 증인까지는 아닌데. 예, 살아 계시잖아요. 예.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의 주요 인물들인 곽동원 씨, 이희준 씨, 이성민 씨, 또 김소진 씨. 생각을 해보니까 다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배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랐던 건 어떻게 이런 배우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직접 저도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늘 봐오던 팬이었지만 막상 앞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니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연기들을 막 잘했어요, 다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긴장감도 맴돌지만 묘한 약간 흥분이 있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들과 함께하면 그런 흥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인간의 에너지가 확 바뀌는. 네네네. 그런 아주 묘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인터내셔널 예고편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눈 밑에 떨림까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그네슘 결핍 연기잖아요. 이병헌 씨.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규평의 이 심리 변화를 쫓다 보니까 눈빛 리액션, 그리고 얼굴에서 오는 감정 변화를 표현을 하신 건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결핍을. 그래서 마그네슘을 좀 처방을 받았어요. 실제로?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감정들이라는 게 사실 아주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들이지만 표현은 굉장히 많이 자제되는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심리 변화, 심리 묘사를 이병헌 씨만의 모습으로 또 너무나 잘해내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곽동원 씨, 현장에서 늘 시나리오를 놓지 않는 시나리오 착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시나리오를 손에서 놓지 못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지금 이병헌 씨가 옆에서 못 외워서라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예. 더 열심히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시나리오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저희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안에 그 연기의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면 마지막 한 순간까지 요약 정리한 걸 보듯이, 시나리오에도 시나리오 대사 외에도 많은 요약 정리가 감독님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마지막 이제 표현하기 전에 한번 숙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화 현장 가면 낯선 환경이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 당일이나 뭐 먼 시일이 아닌 순간에 접하게 되면 그 낯선 순간을 좀 더 이렇게 익숙하게 아니면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의 도움을 또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노력 때문일까요? 이병헌 씨가 곽동원 씨와 함께한 연기는 마치 탁구를 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되면 아,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예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씬에서 두 인물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근데 곽동원 씨의 경우에는 정말 빠른 스피드로 이 서브가 들어올지, 아주 깎아서 칠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변수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자기를 저 상황 속에 혹은
이 감정 속에 그냥 던져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곽동원 씨하고 연기를 처음 해보지만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곽동원 씨는 어떠셨어요?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게 되고요. 근데 정 선배님 이렇게 뵀을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많은 감정들을 이제 현장에서 쏟아내는데 그 감정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절제돼서 이렇게 잘 깎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딱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 배우의 일상이 보이기 마련인데 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역할이군요. 예, 그 역할 인물로 이제 딱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예, 놀란 거죠. 이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만난 듯한 무슨 그런 느낌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탄도 하고 아 저는 잘 정제되고 깔끔한 연기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평생인데 아 많이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그 현장이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놀라운 분이 여기 계시죠. 이희준 씨. 우리 이희준 씨는 우민호 감독님과 마야강에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인데 이번 남산의 부장들의 곽 실장을 연기하면서 혹시 이민호 감독님이 특별히 디렉팅을 주신 게 있나요? 이희준 씨? 먼저 마야강 때 제 마지막 촬영 때 네. 부산이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감독님이 아 끝나고 맥주 한잔 해. 네? 그래서 맥주를 사주시더니 남산의 부장들이 오고 있는데 다음에 할 건데 같이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달 뒤에 바로 대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었고 감독님이 차를 실제 원래 이제 그 원래 실화에 있었던 그 분이 좀 덩치가 있으셔서 감독님이 이제 그냥 희준 씨 연기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 찌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니 나는 강연 안 한다. 하지만 찌면 좋겠지? 라고 이제 하셔서 부담 주고 싶진 않나? 찌우라는 얘기죠. 그러나 찌우면 좋다. 찌우면 좋겠지. 근데 연기를 해도 돼 해준 씨는 요새 그래서 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감량만큼 힘든 게 증량인데 25kg를 증량하셨어요. 네, 그 식단은 이제 자는 거 외에 계속 먹는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제작 보고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지금 더 놀랍지 않은가 싶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희준 씨. 오민호 감독님, 이병헌 씨와는 내부자들에서 그리고 이희준 씨와는 마야강을 함께 하셨고 곽도원 씨와는 또 처음 작업을 하셨는데 세 배우의 개성과 매력이 다르잖아요. 현장에서 어떠셨나요? 일단 뭐 이병헌 선배님 같은 건 말이 필요 없는 정말 배우시죠. 그리고 내부자들 때 이제 한번 경험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인데 물론 좀 첫 번째보다는 좀 편한 게 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있지만은 저는 내부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워낙에 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되게 이게 막 내부자들이 어떤 안산부처럼 되게 막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되게 계속 수렴하고 절제하고 안으로 그러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니까는 그런 연기들이 이제 되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그걸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 내부자들에서 너무 많은 모습 헤어스타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잊을 수 없죠. 저도 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르게 변신하실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딱 완전 다른 배우로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제가 선배님한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 캐스팅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이병헌 선배님이 이 역할을 안 하면 이 작품을 접으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이제 이거는 이병헌 배우가 하지 않으면 이 작품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병헌 씨? 맨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부담 주기 위해서. 캐스팅 과정에서 약간 저한테 부담 느끼라고 그러셨는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진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자, 그리고? 그리고 곽동훈 씨는 아, 제 팬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그 전에 뭐 곡성도 그렇고 훌륭한 작품들에서 저, 예. 폭발력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캐스팅 제안을 하려고 근데 그 당시 한국에 안 계셔가지고 필리핀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계셨고 필리핀까지 진짜 날라가서 다행히 또 작품을 같이 했고 현장에서 그리고 되게 감독의 디렉션을 받고 그거를 이제 자신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자기와 네, 자기와 하면서 그게 되게 유연해요. 그리고 매 테이크마다 다른 어떤 에너지와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제가 감동받았던 건 물론 연기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책을 이 대본은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그 어떤 그런 성실함 참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대단한 배우죠. 그 이희준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쉽지 않죠. 25kg를 배우가 세운다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도 없을 수는 없고. 근데 또 본인이 또 선뜻 이 역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뭐 너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한 25kg가 찌면은 발성과 걸음걸이 이런 게 다 달라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마 남자의 부장들에서 이희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보셨던 어떤 이희준이라는 배우가 보셨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니까 그야말로 현장이 굉장히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을 때 행복한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배우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언론 배급 시사가 하고 이제 또 영화가 개봉되어지겠지만은 제가 뭐 이런 말을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아마도 이 영화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보는 그런 어떤 즐거움은 분명히 영화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 배우분들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네 분의 팀워크가 이 대답 하나하나에서도 다 느껴지는 말씀입니다.